안녕하세요.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미나리 방죽을 만들 미나리 이거 심으려고 이렇게 큰 통을 하나 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도 채소니까요. 이렇게 갖고 가지고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나물 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채소니까 이렇게 갖고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다 태비하고 흙하고 이렇게 지금 물을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나리 심으려고요. 이쪽에는 어리연 연꽃 심고 여기는 불회옥잠 어리연 연꽃 이렇게 3단으로 물이 내려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리 물이 빠지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자동으로 빠져야 잘 자라니까요. 이거는 참나무 태운 젠데요. 이 소독도 되고 거름도 되고 이게 미나리 이게 심을 때는 미나리 방죽에다 이렇게 젤을 넣어주면은 이게 소독도 되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나무 아궁이를 이제 아궁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젠데요. 참나무 젠데요. 이렇게 해주면 거름도 되고 미나리도 잘 자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정원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 밑으로 이렇게 이제 항상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촉촉한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미나리를 예전에 좀 심어놨는데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풀하고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서 이걸 캐가지고 미나리 연못에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 많이 나 있죠? 미나리가 여기저기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풀하고 섞여가지고 민들레도 있고요. 여기 냉이도 있고 민들레, 누드베키아도 옆에가 있고요. 여러 가지 풀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요. 깨끗이 캐가지고 제가 미나리 연못에다 옮기려고 합니다. 미나리가 여기저기 있어요. 제가 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미나리 연못에다 옮기시면 되고요. 미나리는 캐다가 상처가 나도 조그만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렇게 잘 삽니다. 예. 이쁘죠? 미나리 캐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 있네요. 미나리를 캐다가 옆에를 보니까 달래 군락씨가 또 있네요. 한 곳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나 있네요. 옆에는 돈나물이 엄청 많이 나 있네요. 여기 땅이 연못 밑에라 좀 촉촉하니 방 끊을 쪽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감나물도 엄청 많이 나 있고요. 저희 정원 쪽으로 또산 개불 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습니다. 나리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뭐 심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흙에다 눌러주면은 쏙 들어갑니다. 이 나리 연못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서 갖고 먹으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잡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신 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캐다가 심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꾸니까 이게 참 재미있고 좋네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잘 자라요. 이렇게 심어주면요. 그냥 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물속에다 던져만 놔도 이건 잘 자라요. 참 번식력이 강합니다, 이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 심어놔서 잘 자라겠죠? 오늘은 미나리를 심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리가 수질 정화에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고. 예,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만 먹고 한번 심어봤습니다.